내일도 출근 안 해준대? 당분간 휴가라니까. 아니 갑자기 휴가는 무슨? 휴가인데 쉬시지 빨래는 계시오? 아휴 나도 이참에 전업이나 좀 해볼까? 말이야 바른 말이지. 아 내가 그 정도로 고생하면 뭘 하면 바꾸겠어? 엄마랑 나랑 손발만 착 맞추면 사실 뭘 못하겠어. 소라도 때려잡을 텐데. 안 그러오? 너 쫓겨났냐? 쫓겨나기는! 쫓겨났구먼. 그놈의 성질을 버리다가 쫓겨났어. 내가 때려쳤어요. 내가! 뭘 믿고 때려쳐? 엄마 믿고 때려쳤을까봐. 걱정 말아요.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전에 벌어다 줬던 돈에 천 원도 안 빠지게 벌어다 드릴 테니까. 아이고, 곧 죽어도 큰 소리는. 그러니까 그놈의 성질 좀 부리지 말랬지? 앞으로 어쩔 거야? 너 여기 좀 앉아봐. 아이 바지 늘어나요. 안 그래도 고무줄 늘어나서 흘러내리는데. 예.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. 이참에 너 시집 가라. 뭘 가요? 시집. 누가 데려가는데. 아이 좀 앉아봐. 어딜 자꾸 나가. 물 먹으러 가려 그래요. 문감방 윤삼아 어떠냐? 누구요? 아니 문감방 저 죽놀근이가 그러더라. 지 동생 이름은 용준이니까 윤삼하고 지 이름은 용두니까 용두삼아래.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삼아 형제라고 불러달라고. 그 얼굴에 무슨? 왜? 그래도 그 동생은 얼추 민망하지는 않게 생겼잖아. 그 정도면 얘 용삼아는 못해도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먹어주는 인물 아니냐? 야, 그리고 집안에서 그 추리닝 좀 입고 있지 마라. 생긴 걸 봐가면서 삼아 소리를 갖다 붙여야지. 아무리 돈 안 드는 말이라고 윤삼아 좋아하시네. 사람들이 붙여준 거지. 돈 안 든다고 제가 막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. 오밤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? 윤삼아 소리 거저 듣는 줄 아십니까? 스트레칭합니다. 다 늙어서 삼아 소리 들으려다가 허리 나가겠어요. 조심하세요. 한마디를 이쁘게 하는 법이 없지. 애정 결핍인가? 뭐라고요? 방치하면 성격 나빠집니다. 애쓰시는 김에 뱃살 관리 좀 하시는 게 어때요? 배가 남산만 하니 임신 5개월은 됐겠네. 아, 내 배가 어떠세요? 아,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. 아이고, 죽어도 입만 동동 뜰 거야. 한마디를 안 줘요. 아이고.